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고린도시는 상업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며 각색 인종이 모여 살아 문화와 종교가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가정집회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합시하여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지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또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세워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각기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 그 원인을 밝혀주면서 그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맡은 아볼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는 그가 배운 수사학적인 표현과 헬라 철학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인간의 이상을 더 높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의 일부는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가 하면 또 일부는 육체와 현실을 멸시하고 영적 신비감에 치중하여 신앙의 무질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주장하는 게바당에 속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당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오해하여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나머지 무리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칭한 무리들로서 그들 역시 주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전해준 믿음으로 구원하는 도리를 망각함으로 그들은 내적으로 심한 분열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뒤를 이어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에 불과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진실한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 위에서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당판 문제에 대해 고린도전서 3장 20절로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호르머니가 아들을 키우다가 그 아들이 7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선원이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족쇄를 채워 영국에 넘기는 일을 하면서 포악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를 안고 기도하시던 기억을 언제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드리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부사 일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난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 후대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서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같이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어떠한 수고와 봉사를 했더라도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개인의 성장과 성공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진정한 성장과 성공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태가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태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태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무고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높여주심으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지금 중에도 그의 가족과 온 백성을 무사히 보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다 내 것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며 개인이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도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사탄의 간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낮추게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뽐내지 말고 언제나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유능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